안녕하세요, 달려라 치킨입니다. 오늘은 미니어처 맥주를 만들었어요. 만들기가 너무너무 간단해서 초보도 쉽게 고퀄리티의 맥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거. 미니어처를 좀 접해봤으면 집에 있을 만한 재료들을 썼어요. 블루모 파르페 만들기 카페 만들기 세트에 있던 컵이에요. 맥주컵처럼 생긴 건 다 써버려서 그나마 가장 맥주컵 같은 걸 사용했어요. 빨리 굳히게 하려고 UV 레진을 사용했고요. 주제에 경화제 섞어서 사용하는 레진은 굳는 시간만 좀 걸리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. 최대한 기포가 많이 나도록 휘저어졌어요. 기포가 많이 나게 하는 건 참 쉽죠? 굵은 기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섞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미니어처 컵이라서 자잘한 기포여도 괜찮더라고요. 약간 주황빛 또는 노란색 파스텔을 갈아서 섞어줬어요. 섞을 때도 기포가 잘 생기도록 열심히 팍팍. 다 섞고 컵에 한 방울씩 넣어줬어요. 이렇게 위쪽이 지저분하지 않게 넣고 UV 램프에 넣어서 3분 굳혔어요. 일반 레진은 30분 이상 놔두면 알아서 굳어요. 이게 일반 레진인데 UV 레진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. 굳혔고요. 위에 크림은 소프트 클레이를 썼어요. 블루모 소프트 클레이고요. 이게 천사점토랑 비슷해요. 굳이 비교하자면 소프트 클레이는 늘리면 실처럼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천사점토는 구름처럼 몽실몽실한 느낌으로 늘어나요. 여튼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위에 올려주면 끝이에요. 조금 더 디테일을 주려면 이쑤시개로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씩 콕콕 찍어주면 돼요. 근데 이거 점토를 아주 자세히 보면 작은 기포 같은 게 보여서 꼭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. 거품이 약간 흘러내려가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그냥 길쭉하게 하나 빼면 돼요. 정말 쉽죠? 맥주 완성! 아, 시원한 맥주가 땡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h.